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혜진입니다. 오늘 코인플러그 서문규 국장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코인플러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코인플러그는 저희가 2013년도에 설립되는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이고요. 2018년도, 2019년도에 세계 제1위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물론 그 특허라는 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에서 제일 많은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또 코인플러그는 독자 개발한 이제 파이도 레저라고 하는 원장과 그 메타듐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원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치 시그니처 기반의 가상자산 전자지갑 기술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적이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그 호응을 받았던 그 ICO 프로젝트도 수행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를 다양하게 수행한 국내 유일한 그 블록체인 전자 기술 기업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실은 상당히 독자적인 기술력하고 사업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 부산시의 블록체인 특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이 여러 가지 기술 원장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메타듐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되게 그 유전자가 되지 않는 데이터가 되게 필요한 상황이라서 온라인 투표 조사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DID 기반의 전자 서명 서비스인 마이키핀 사업을 지금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인플러그가 바라보는 DID 현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DID라는 부분이 사실은 2020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되게 어려운 사업이었고요. 부각화되어 있고 있지 않은 그런 서비스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이제 그 코로나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비대면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공인인증서가 사실은 사설 인증서와 똑같은 그 어떤 법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기술 쪽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실제로는 이런 DID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비즈니스 모델에 그렇게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4대 얼라이언스라고 얘기해서 보통 그 아이코노프가 진행하는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SKT가 진행하는 그 이니셜이라고 하는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마이키핀 얼라이언스 포함해서 이제 3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그 얼라이언스들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형태, 굉장히 광범위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쟁 관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2020년도 하반기 이후 내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튈지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코인플러그가 다른 DID 사업체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저희 코인플러그의 그 저희 마이키핀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별점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특허를 세계 1위를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근데 그 얘기는 굉장히 지금 현재 저희가 313개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숫자가 이렇게 300개가 넘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에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사실 그게 많다라는 얘기는 사업적인 경험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이런 기반을 통해서 실제로 DID를 갖고 상용 사례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 포텐셜이 굉장히 다른 얼라이언스에 비해서 혹시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4대 얼라이언스의 가장 후발 주자의 얼라이언스 사업을 지금, 얼라이언스 사업은 아니지만 얼라이언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실은 가장 빠르게 상용화 쓸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 물론 부산 특구도 당연히 훨씬 앞서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지금 저희가 무인샵 같은 곳에도 이 DID 인증서로 출입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잠시 코인플러그의 DID 서비스를 활용한 무인 편의점 영상을 보시고 이어가 볼게요.
같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얼라이언스에 오셔서 본인들의 사업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를 저희가 상의를 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협업 형태의 서로 에코시스템을 저희가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인데, 아마도 다른 얼라이언스도 뭐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아마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장 앞서 있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마이키핀 얼라이언스 진척 사항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마이키핀 얼라이언스가 사실은 저희가 얼라이언스 마이키핀 얼라이언스로 시작한 건 올해 3월부터 시작했었는데, 그 전에도 저희가 회원사들을 모집해서 같이 사업은 진행했었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년도 말부터 저희가 사업을 했지만 실제로 마이키핀 얼라이언스 타이틀을 갖고 진행한 거는 올 3월, 4월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총 회원사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57개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그 회원사들을 보면 사실은 저희는 회원사가 굉장히 큰 기업들을 초빙하는데 사실은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못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들하고의 얼라이언스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LG유플러스, 그다음에 세종텔레콤 같은 이통사가 조금 들어 있고요. 보안업체는 드림스크립트 같이 좀 큰 상장사들이 들어있고, 언론사들도 지금 저희가 사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더 폴이라고 하는 실제 블록체인 기반의 리서치 서비스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어서 파이낸셜 뉴스 같은 경우도 저희 회원사로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예스24하고도 사실은 공동 인증 사업이라든지 네. DID 기반으로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협업 중에 있고요. 핀테크 업체의 대표적인 기술은 갤럭시아 콤즈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페이먼트 회사예요. 온라인 네. 페이먼트 회사인데 효성 그룹 자회사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갤럭시아 콤즈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오픈한 무인 점포를 어떤 저희하고 기술 협력하고 있는 CU박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들어있고요. 근데 저희는 회원사의 숫자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사실 숫자나 네임 밸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 기업이 DID를 어떻게 비즈니스에 녹여낼 건지, 그런 니즈가 필요한 건지, 그다음 저희가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 포인트에서 회원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앞선에 질문하신 거에 연장선상으로 그런 차별점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질문 주신 것 지금 진행 상황 자체는 그 정도의 규모로 지금 적절하게 만들어져 있고, 계속 하반기에 좀 더 새롭고 도전적인 형태의 아마 기존 비즈니스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DID를 포함시켜서 좀 더 나이스하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그런 것들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외에서 진행하는 DID 사업 현황은 좀 어떠세요? 예, 해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설립한 이후에 저희가 사실 포인트로 저희 회사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사업의 대부분의 그 스트림을 좀 보면 활동하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초기 때는 저희가 블록체인 원장 기술을 개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래소 사업도 진행했었지만 여기서부터 진행됐던 게 약간 초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사설 인증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업종으로 보면 금융 업종에서는 세계 최초로 사설 인증서를 금융권에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KB카드, 네. 그다음 현대카드 이런 곳에 저희의 사설 인증서 사업이 이제 전개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메타듐이라고 하는 ICO인데 이 메타듐이라고 하는 ICO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블록체인에서 활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목표로 해서 만든 이제 ICO 프로젝트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다시 메타듐 상에서 어떤 DID 사업으로 전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으로 보면 사실은 저희가 사실 전자서명, DID 기반의 전자서명 사업에 굉장히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작년 제 기억으로는 12월, 그러니까 2019년 중순이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DID 사업에 대한 포커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도 그러면 어떤지에 대해 시장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 동남아시아가 특히 타겟이 네. 됐는데 여러 뭐,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사실 저희의 경쟁력이 동남아시아로 보는 이유는 한국만큼 모바일화돼 있는 상태의 IT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는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는 이쪽 나라들에서는 실제로 본인 인증 서비스가 온라인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되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초창기에 있었던 이동통신사의 SMS 인증, 점유 인증 정도로만 보완을 해요. 근데 그 점유 인증이라는 거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취약한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 시장이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이키핀 온라인에서 사업 그대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2019년도 여름부터 저희가 시장 조사를 했고 19년도 말에는 실제로 이 사업을 태국에서 하기 위해서 식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태국의 굉장히 큰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블록체인 회사예요. 여기하고 지금 저희가 MOU를 맺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저희가 그 협력 관계 약간 지금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국은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저희 태국 마이키핀 얼라이언스 같은 형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베트남 이동통신 사업 똑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고요. 그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똑같이 마이키핀 얼라이언스 사업을 베트남 사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약까지 되어 있고 이제 네.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런칭하려고. 그럼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통신부 쪽에서의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DID로 시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요구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 DID가 발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그 무엇인가요? 예, 그거는 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사업을 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거는 블록체인 시장에 접목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상황은 법적 규제 사항이에요. 기존에 이제 블록체인이 없는 시대에 저희 나라가 그 인터넷 강국으로 자리를 잡는 과정 중에 많은 규제들이 생겨났거든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금융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형태들의 그 규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자산사업자에 관련된 특검법도 굉장히 난항을 되게 어려운 형태로 진행이 되어왔지만 실제로 이 DID 같은 경우도 실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이 되게 많고요. 실제로 DID로 인증서를 발행했을 때 얘가 법적으로 지위를 확보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앰비규어스 모호한 부분들로 형성되어 있는 법규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저희가 잘 활용할 계획인데 물론 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의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실제로 진행해보면 그 평가를 하거나 규제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속도나 어떤 약간의 기준이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부가 좀 명확하고 여러 단체들을 잘 설득해서 시장에 토양이 잘 만들어져서 이 DID 사업이 전체 우리나라의 새로운 그 산업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앞으로의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근데 계획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그 연장선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마이키핀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초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인증서가 기술력으로는 되게 나쁘지 않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그 공인인증서가 사설인증서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법규가 네. 생긴 것처럼 실제로 저희 마이키핀 서비스는 기본적인 부분이 전자서명 사업에 포커싱을 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기준이 되고 있지 않은 형태의 인증사업에 대해서 공인인증서를 대체를 한다는 표현까지는 약간 어폐가 있겠지만 공인인증서만큼의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저희가 될 거고요. 그런 과정 중에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지금 조만간에 출시할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상에서 본인 인증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물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DID와 생체 인증이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조만간에 서비스화 시킬 계획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파급력 있는 형태의 비대면 서비스의 실질적인 본인 확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아주 기본적인 핵심 기술이 될 거고 서비스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본인 인증 사업으로 DID를 전개해 나가면서 실제적으로 기술적이든 법적이든 그 온라인상에서의 비대면 인증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좀 더 포커싱을 할 거고요. 지금 무인샵을 만든 것처럼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본인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형태의 서비스, 그 다음에 고객이 사용하기 편해야 되거든요. 본인을 확인하는데 주머니에서 여러 개 증명서를 꺼내는 거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아가면서 이렇게 자기임을 증명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코인플러그 서명규 국장님 만나 뵙고요. 오늘 이렇게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